11대 맞단 선물, 재물. 맞단은 히브리어로 마탄이며 헬라어로 맞단입니다. 마탄은 선물이라는 뜻이며 주다, 봉헌하다, 놓다, 두다 라는 뜻을 가진 나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 구약에서 맞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두 사람입니다. 1. 바알의 제사장 맞단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후에 남편 여호람 왕이 죽고 아들 아하시야 왕도 죽자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으며 바알의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으며 이때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맞단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2. 스바디아의 아버지 맞단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촉구하자 반바벨론 정책을 썼던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뜰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넣었습니다. 이 방백들 가운데 맞단의 아들 스바디아가 있습니다. 2. 맞단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카비 혁명 시대는 헬라의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마타디아와 그 아들들 대까지 혁명이 계속된 혼란기였습니다. 맞단이라는 이름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타디아의 이름과 같이 선물이라는 뜻이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한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여러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물은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실 오직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맞단의 아버지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깨달아 그 이름을 맞단이라 짓고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맞단도 이런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인물이었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물과 양식을 먹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아가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들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2대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조부에 해당되는 인물인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아코브이며 헬라어로 이야코브입니다. 야아코브는 발 뒤꿈치를 잡다 대신 들어앉다 라는 뜻을 가진 아카브에서 유래되었으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뜻입니다. 1. 구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의 믿음을 인정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의 반열에 올립니다. 이미 열두 아들이 있었음에도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율법에서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독립적인 지파를 형성하므로 결국 요셉은 두 배의 몫을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기록되는 당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야곱과 요셉, 그리고 신약의 야곱과 요셉의 관계는 무심하게 지나쳐버릴 수 없는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 누가복음 족보에는 야곱과 같은 대에 해당하는 인물이 헨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요셉의 이상은 헨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요, 누가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헨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은 요셉이 마리아의 아버지인 헨리의 사위로 장인의 족보를 법적으로 계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규정상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다면 그 기업은 딸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딸들은 그들의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아버지 헨리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기업을 상속했으며 같은 유다 지파인 요셉과 결혼함으로써 요셉이 헨리의 법적 상속인, 곧 법적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마리아는 헨리의 딸이요라는 기록이 있으며, 시나이의 시리아 사본은 누가복음 2장 4절을 그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집 족속인이라고 밝히므로 마리아도 유다 지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마태가 요셉의 가계를 기록하고 누가가 마리아의 가계를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각 복음서 내용과 잘 부합됩니다.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입니다. 이 이름에는 남을 속이고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적극적인 믿음으로 축복을 획득하는 자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정적 의미의 야곱 같은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할 때 긍정적 의미의 야곱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13대 요셉.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신다. 여호와여 더하여 주소서. 요셉은 히브리어로 요세프이며 헬라어로 이오세프입니다. 요세프는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신다, 여호와여 더하여 주소서라는 뜻으로 더하다, 증가하다, 다시하다,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뜻의 야사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라 불린 요셉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남녀가 약혼하고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 기막힌 사실 앞에 요셉은 크게 충격을 받고 번민의 나날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깊이 사랑한 요셉은 마침내 파혼을 결정하였지만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기 가만히는 헬라어 라드라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에 따라 그녀가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습니다. 2.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일은 헬라어 원문의 타우타로 기록되어 있는데 복수형으로서 이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결정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순종하여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침치라는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의 미완료형으로서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는 요셉과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실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그의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14대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이며 헬라어로 이에수스입니다. 예슈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를 뜻하는 야와 구원하다, 구출하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야사의 합성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출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형식에 따르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6절은 족보의 일정한 형식을 깨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나타라는 단어가 40회 나오는데 그 가운데 39회는 능동태로 쓰였고 마지막 예수님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수동태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며 요셉의 혈통이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함을 정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동침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출생하셨으므로 요셉과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을 멸하실 것에 대한 언약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것은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여기 처녀는 히브리어 알마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즉 처녀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마리아를 가리켜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남자와의 성 경험이 없는 성숙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이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메시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둘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를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한 것은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3.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할 자는 먼저 타인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분으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씀은 헬라어 사륵스로 육체, 몸, 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과 동일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과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고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고통과 사망의 원인은 모두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또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은 마귀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하고 일생을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구속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 함은 노예를 산 사람이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인자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속주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